이 알타리를 먹을 수 있을까요? 여기 배추벌레 보이시나요? 배추벌레가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, 막걸리 살충제가 배추벌레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. 물 2리터에 사카린 2.5g을 녹이라고 해서 저는 차 숟가락으로 하나 섞어 잘 녹인 후에 막걸리 250ml를 섞어줬습니다. 맛을 보니 당도가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사카린을 조금 더 넣어줬습니다.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. 알타리 잎사귀를 뒤져가며 이것저것 골고루 뿌려줬습니다. 배추벌레 한 마리를 잡았네요. 한번 효과가 있나 볼까요? 또 잡아서 세 마리가 되었습니다. 조금만 더 자라주면 먹을 수도 있겠지요? 어머, 도망가고 있어요. 그런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네요. 그땐 몰랐었는데, 지금 영상을 자세히 보니, 아까 뽑힌 알타리에 숨어 있었나 봅니다. 알타리에서 떨어지네요. 여기 땅에 떨어졌지요? 10분 정도 지났는데, 큰건 약간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, 작은 건 죽었는지 움직임이 없어 보이네요.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. 처음엔 알타리를 다 뽑아 버릴까도 생각했는데, 믿져야 본전이라고 실험도 할겸 한번 뿌려봤습니다. 벌레가 생장점만 갉아먹지 않으면, 땅속 무는 조금이라도 더 자라주지 않을까요? 처음 농사라 올해만큼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